혀 밑에 이렇게 허옇게 이끼가 낀 듯하면은 칸디다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. 또 눈이 피곤하고 꾹 감고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고 이러면 이 칸디다균이 있다는 겁니다. 손이나 발, 발톱이 황색으로 변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칸디다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약사 친구들 약침방송의 양덕숙 약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칸디다 곰팡이와 우리 인체 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칸디다균은요, 진균의 일종이죠. 그래서 곰팡이의 일종입니다. 그래서 소화관 점막에 살고 있는데요. 혀 밑에 이렇게 허옇게 이끼가 낀 듯하면은 칸디다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. 또 눈이 피곤하고 꾹 감고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고 이러면 이 칸디다균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칸디다가 폐 점막이라든지 심지어 뼈, 골, 뇌, 여성, 남성의 성기 이런 데 살면서 치저처럼 이런 덩어리가 생기게 되고 몹시 가렵고 손이나 발, 발톱이 황색으로 변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칸디다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래 되면은요, 만성피로, 그리고 빈혈, 또 저혈당증도 나타납니다. 여성의 75% 이상은 칸디다균에 일생 한 번은 감염이 되고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는요, 소화기관에서 병이 나서 질로 이완이 된 케이스입니다. 장에 원래 칸디다균이 살고 있는데요, 1% 이하일 때는 발병하지 않아요. 근데 1% 이상이 되면은 복통, 설사, 변비, 복부 팽만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. 이것이 심해지면은 리키갓 장누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. 장이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서 이 구멍으로 칸디다균이 빠져나와서 혈류로 들어가서 외음부나 간, 신장, 부신에까지 이완이 되어서 여기에서 칸디다균이 막 이렇게 증식이 되는 거죠. 뿐만 아니라 이 뇌까지 가서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포그, 이와 더불어서 만성피로 같은 면역질환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. 칸디다가 균총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칸디다의 분비물질인 칸디다 리진, 또 셉스 등에 의해서 장내 면역 기전이 억제됨에 따라서 장내 염증, 그리고 IBD에서 인플라메이션 볼 디지즈 같은 그런 염증이 생깁니다. 자, 그럼 이런 칸디다가 일으키는 병에는 뭐가 있을까요? 재발도 많이 되는 칸디다 질염이 있고 입안에서 생기는 아구창 칸디다증, 혀가 굉장히 아프고 하얀 반점이 있고 또 미각 이상도 있고 잇몸 질환까지 생기는 이런 질병이 있고요. 피부 칸디다증, 이것은 여드름이라든지 두드러기, 아토피, 무좀의 형태로 나타나고요. 칸디다성 발톱염, 손톱염 이런 것이 생깁니다. 또 위장관 칸디다증에는 위염, 식도염,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. 또 칸디다가 있으면은 음식에 굉장히 과민하게 되어서 식욕 이상이 생깁니다. 심지어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거나 또 뚝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요. 또 심인성 질환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머리도 아픈 이런 질환까지도 그 원인이 칸디다균이라는 여러 보고가 있습니다. 평소에는 발병하지 않다가 면역이 저하되거나 당뇨, 인체 환경이 나빠지면 칸디다가 많이 증식하는데요. 면역력이 저하돼서 그렇습니다.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이 항암제나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먹고 있거나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또 당뇨병이 있는 경우, 또 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죠. 이것이 다 칸디다가 증식하는 원인인 것입니다. 두 번째, 약물 복용. 어떤 약물, 항생물질을 복용하면은 칸디다가 오히려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죽이기 때문에 칸디다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됩니다. 두 번째, 제산제 복용이 있습니다. 자, 제산제라 하면 산을 못 나오게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위산하고 소화효소는 늘 건강한 사람한테는 나오는데 이것이 칸디다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위산을 억제하는 제산제를 복용을 하면은 칸디다가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외에 호르몬 보충제, 임신 중인 여성 이런 사람도 칸디다가 잘 증식을 합니다.
또 세 번째로 설탕,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가 있는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칸디다가 훨씬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또 네 번째는 발효음식, 맥주, 막걸리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칸디다가 역시 많이 증식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큰 세 번째 증식 기전과 바이오필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몸의 소화관 환경이 폐하 4에서 6.5 약산성일 때는 칸디다가 효모의 형태입니다. 그러나 알칼리성으로 폐하 7 이상일 때는 균사체로 형태가 변화해서 하이파 형태로 변화합니다. 실처럼 생긴 데 돌기가 되어가지고 긴 세포의 열의 형태로 되어가지고 딱 조직이나 점막에 탁 침투를 합니다. 유해한 또 화학물질도 방출하고 서로 잘 결합을 해서 찰싹 달라붙게 됩니다. 심지어 약산성일 때의 효모 형태일지라도 자체 칸디다가 아모니아를 막 방출해가지고 알칼리성으로 확 변하게 해서 역시 균사체가 되어가지고 조직 이런 데, 점막 이런 데 확 파고 들어갑니다. 그러면 우리 몸에 이렇게 글루코즈가 딱 들어가면은 이 효모에서 바로 균사체로 변합니다. 글루코즈에 의해 칸디다균은 증식 후에 단세포 균사에서 다세포 균사로 막 세포 분열을 유도합니다. 이 글루코즈는요, 칸디다균의 배리어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바이오필름이라는 얇은 막을 형성을 해서 칸디다균을 이렇게 딱 둘러싸요. 그래서 이 칸디다균을 없애려고 우리가 먹는 이런 아졸계 약, 화학약품에 대해서 내성이 증가시켜서 효과가 없게 됩니다. 그러므로 단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이 단 음식 글루코즈가 칸디다균을 이렇게 실드를 쳐서 항진균제의 역할을 없게 합니다. 바이오필름은 이런 실드 역할뿐만 아니라 염증을 자극해서 혈관이나 장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마크로파지나 프로바이오틱스의 작용을 방해합니다. 이래서 항생제 내성이 또 생기게 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 칸디다균의 증상 및 질병, 그리고 칸디다 곰팡이가 증식하는 원인, 그리고 그 기전, 그리고 바이오필름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다음 2편에서는 칸디다의 독성과 그리고 칸디다가 우리 몸의 영양소를 탈취하는 현상,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칸디다가 증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은 동네 약국 약사 선생님들과 문의 후에 복용하도록 하세요. 감사합니다.